4.10 총선에서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후보 3인방의 승패가 엇갈렸습니다. 이대생 미군 성상납,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성관계 등 막말로 사퇴 압박을 받았던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, 초접전 끝에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2,37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. 김 후보는 당선 뒤 자신의 글이 본의와 다르게 전달돼 상상치 못한 질타를 받았다면서도 논란을 의식한 듯 사과했습니다.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딸 명의로 11억 원가량 편법 대출을 받은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도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. 양 후보는 재산을 축소 신고해 선관위에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. 작은 편법에도 눈 감지 않고 작은 실수에도 더 신중하게 그런 편법과 실수가 없는 정치인 그리고 캠프 되도록 하겠습니다. 반면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훈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. 이 후보는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 원 상당의 성수동 주택을 증여해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습니다.